와, 뒤똥차다. 오늘은 이 삼후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삼겹살을 요 정도 끊어왔고요. 요 나무 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꽂을 거예요. 이쪽 방면으로 꽂아도 상관없고 이쪽 방면으로 꽂아도 상관없는데 저는 오늘 좀 길게 할 거라서 요 방면으로 쓸 겁니다. 한 반 기준으로 해서 한 3등분씩 하면 될 것 같거든요. 이쪽부터 잘라볼게요. 아우, 맛있겠다. 저는 지금 촬영 때문에 밖에 좀 오래 둬서 약간 흐물흐물해졌는데 최대한 냉 많이 받아 있을 때 자르면은 훨씬 자르기 편합니다. 삼겹살이 흐물흐물해지고 난 다음에 자르면은 좀 힘들어요. 이제 여기에 꼬지를 끼워 볼 건데요. 이거 뭐 벌써 뭔가 아이스크림처럼 생겨서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이 럽은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돼지 럽에 설탕 비율만 조금 더 높게 한 거예요. 도톰하기 때문에 럽을 듬뿍듬뿍 발라줄게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거야말로 그 자키자키 베이컨에 나오는 그 과자 딱 그 느낌이잖아요. 자, 이제 그럼 그릴에 올려볼게요. 불이 여기 있어서 한 이쪽에 이렇게 올릴게요. 아, 이쁘다. 삼겹살이 지방도 많고 세게 익혀도 크게 막 뻑뻑하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. 그래서 한 140도 정도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오늘 총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자, 1시간 지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좋아 보이고요. 1시간 지났기 때문에 한번씩 뒤집어 줄게요. 자, 이제 다시 1시간 뒤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2시간째 지나가지고 한번 더 열어보겠습니다. 야, 여기 막 보면은 육즙이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, 와, 그냥 뭐 지금 막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조금 참겠습니다. 불 없는 쪽으로 조금 옮겨두고 지금 보면은 푹푹푹 들어가기 시작했어요. 이미 한 30분 정도 더 하고 여기에 소스를 발라주는 작업을 할게요. 다시 30분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밥 먹고 온 사이에 2시간 40분이 지났고요. 열어보겠습니다. 우와, 끝났다 이거.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소스에 이렇게 담가 볼 거예요. 와, 이 맛집이네. 이거는 이 문츠 바베큐 소스인데 여기에 꿀을 살짝 더 첨가해서 데워온 거예요. 꿀을 넣어야 조금 더 반딱반딱한 그런 느낌 나거든요. 바베큐 소스만 쓰는 것보다는.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바베큐 소스 산 다음에 꿀을 조금 더 첨가해서 살짝만 졸여서 소스를 바르면은, 와, 자, 이미 막 비주얼 탕으로 안겨. 이게 겉에 거뭇거뭇해 보이는 거는 설탕류를 조금 제가 많이 럽에 뿌렸기 때문에 그릴 면에 이렇게 설탕류가 조금 많이 시어링돼서 그런 거고, 이렇게 보여도 사실 진짜 막 보들보들 막 진짜 부드럽습니다. 야, 캔디네, 캔디. 응? 위트 캔디. 아, 지금 막 바로 입에 한 입 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참아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소스를 한번 말려주겠습니다. 자, 소스 바르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났는데, 이야, 이마. 탕으로 이런 거 와 먹습니까? 이거 보세요, 보세요. 와, 누가 봐도 이건 맛있지 않겠습니까? 네? 이게 지금 이미 엄청 부드럽게 익었어요. 이렇게 봐도. 이렇게 막 보면은 쑥. 이 정도로 진짜 부드럽게 들어가거든요. 와, 나 진짜 못 찾겠는데 한 입 그냥 빨리 먹어볼까? 자, 한 번 더 바르려고 했었거든요, 소스. 근데 진짜 이거 못 참겠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한번 먹어보고 더 바르고 끝낼지 그냥 여기서 끝낼지 제가 한번 정하겠습니다.
안 돼. 안 될 것 같아.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이게 지방안이 너무 부드럽게 물처럼 녹아서 씹는 순간 기름 다 튀어나와가지고 입 다 그냥 될 것 같아가지고. 이 정도로 지금 부드러워요.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세요? 꼬치가 그냥 막 이래 버려져. 자, 지금 밥 한 공기 맛 풀로 먹고 왔는데 이거 먹으니까 또 바로 밥에 올려 먹고 싶어. 와, 이거 봐요. 이거 뭐 스트링 치즈도 아니고 이거 살이 어떻게 이래 늘어나지? 완전 스트링 치즈네 이거. 와, 이미 소스가 너무 잘 익고 너무 잘 발려 있는 상태라 가지고 더 빠르지 않아도 너무 충분히 맛있는 상태 같아요. 와, 진짜 이거는 꼭 해봐야 됩니다.